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 자기 아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유불문하고 자기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울까?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저는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다가, 아, 이뭐 이런 책이 다 있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성경이 앞뒤가 안 맞잖아. 이 무슨 소리야, 이게? 예. 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데 보면 뭐예요? 또 거꾸로 얘기해. 미칠 지경이지.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심각한 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율법은 명령이 아니라, 분명히 명령으로 기록했지만 그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다. 무슨 약속이다?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죄인이 됐어, 변질됐어도, 우리가 죽을 죽음을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는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런데 율법을 보면 무시무시해. 근데 그 무시무시한 명령이, 무시무시한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다정한 약속이야. 그렇죠? 성경은 그거를 깨달으라고 기록한 책이에요. 왜 율법을 줘서 무시무시하게 만들어야 돼? 왜못 지키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다고? 지킬 수 없어요. 없는 율법이라야. 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근처도 못 가겠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그러면 내가 살 길은 뭔가? 그거는 살 길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살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 딱 보니까 못 지키겠어. 이못 지키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래놓고 지킨다는 것은 뭐 하는 거요? 지키는 척 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키는 척 해서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나니.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율법 지킬 수 없어. 지킬 수 없는 너희들이 왜 지키는 척 해? 그런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 줄 알아? 이제 이 얘기거든. 그런데, 원래는 율법 잘 지킨다는 거야. 그렇죠. 이 심각한, 뭐예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못 봐. 율법을 보고도 뭐요? 야, 이거 내가 지킬 수 없는 거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런 상태를 성경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성수하느니, 안식일을 지키느니, 안 그러면 그거 안 지키면 뭐예요? 십계명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곤란했죠. 이렇게 우리는 뭐를 하는지도 모르게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도 그래요. 무수히 나와 있는 이런, 하나님이 무서워 보이는 장면.
아, 하나님 사랑인데 이게 왜 이렇게 이런 말을 다 써놨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가서 그래요. 그냥 역시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그러면 그래놓고 또 하나님 사랑이라 개싸고 이것이 위선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항상 뭐라 그래요? 너희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외식은 위선자들. 겉으로만 지키는 척한다 이 말이야. 왜? 실제로 못 고친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 지킬 수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 대신 죽게 하고 너희들을 구원해야 될 상황이야. 그런데 얘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그렇게 율법을 줘. 그 못 지키면 와 이거 못 지키겠는데. 그럼 누구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약속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 죄를 다 없애주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약속을 약속으로 보지를 않네 또. 명령으로 보고 또 예,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주인공이 누구요? 사도 바울이었다. 자, 율법자는 잘 지킵니다. 이러고 이제 그것이 이상구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율법 우린 지킵니다. 안식일 지켜야죠. 그게 토요일이네? 그럼 토요일 지켜야지. 사람들이 막 이단이라고 그래? 아, 이단이면 어때? 성경대로만 하면 되잖아. 그런 정신이었다고 했잖아.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판이에요? 이단이라고 부르는 놈도 이단이고, 이게 엉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엉망진창을 누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사단이 만든 거예요. 이 엉망 속에서 우리 진리를 찾아야 돼. 이 엉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와, 이거 엉망진창이네. 이 엉망진창을 우리는 헤쳐나가야 돼. 헤쳐나가면 뭐가 보여? 와, 은혜밖에는 없네. 이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엉망 속에서 우리가 막 내가 살 길을 헤쳐나가다 보면 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구원받을 길은 없다 하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면 살 길이 없어요. 그렇죠. 자, 여기 이제 맨 처음 그 문제. 저도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성경, 그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공부를 해야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왜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이라 캐놓고는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 그것부터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예. 공부를 안 해. 근데 저는 혼자 공부, 근데 창세기. 창세기는 뭐 그럭저럭 뭐 이제 넘어갔어요.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왔어. 출애굽기로 들어오니까 출애굽기 7장에 가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고 말해라.
그래서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내보내게 하라 할지니라.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중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맡겨서 가서 해라. 요청해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래놓고 이 하나님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 완악하게 하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내보낼까 안 보낼까? 안 보내지. 그러면 너희들은 가서 바로 왕한테 가서 내보내달라고 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근데 있잖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할 거야. 그래서 너희가 가서 부탁해도 절대로 안 들어줄 거야. 미쳤죠? 하나님 정신분열이 걸린 것 같아. 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막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런 개소리 같아. 미친 소리 같아.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목사님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한 줄 차이로 앞뒤가 안 맞아. 이거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고민하는 사람이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고민, 전 지금 이거 보고, 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이 확 지금 변하는 판이야. 심지어는 뭐까지 변해? 내 직업까지 변해. 내가 6년 동안 공부한 그 현대의학이 지금 뭐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잖아도 나는 지금 하나님 믿기 전에도, 야, 이거는 이렇게 치료해가지고는 낫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또 그런 고민을 하는 의사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카이스트 졸업식 얘기했죠. 예. 네. 졸업식에서 자기는 머리가 나빠서 이거 카이스트 머리가 아니라. 그래서 자꾸 이제 논문을 내도 뭐,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의과대학이나 가야 되겠다. 의사는 해서 뭐, 적당히 잘 먹고, 의사는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 병 낫게 해주는 게 그게 좋겠다. 그래서 의과대학 갔다. 의과대학 졸업하고 의사가 됐어, 이 사람이. 네. 돼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환자를 보니까 안 낫는 거야. 아하, 이 의학은 현대의학은 병 낫는 게 아니구나. 그냥 치료지, 치유라는 것은 없는 거군요. 그 이 사람 정직하니까 그대로 깨달은 거야. 그래서 카이스트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서 이 현대 의학을 병 낫게 하는 의학으로 치료에 끝나지 않고 치유할 수 있는 의학으로 발전시키려면 과학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학을 발전시키면 현대의학도 치유할 수 있는 의학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자, 그 사람이 그 현대의학에 대해서, 아, 현대의학은 가셨나? 예? 어,
이분이 육종 환자 아닌데, 예. 그래서 그 카이스트 그분이 졸업생이, 그래서, 민지라는 육종 환자를 치료하게 돼가지고, 아무리 치료해도 악화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다시 카이스트로 돌아와서, 드디어, 연구를 해서 어떤 논문을 냈는데 이게 이제 박사 논문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졸업식 할 때 졸업생 대표로서 연설을 한 거야. 졸업생 대표로서 그 내용이에요. 그 제가 그걸 딱 보고 와 동지가 저기 있구나. 자. 그러니까 이게 말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어떻게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자,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러니까 안 내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 무슨 소리야? 그러면 바로가 안 내보낼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하겠다고? 혼내주겠다 이거야. 이 무슨 지미도 괴팍한 하나님이야. 글자대로만 보면 미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미친 소리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써놓은 대로 믿어라. 왜? 써놓은 게 이게 미쳤는데? 그럼 나도 같이 미치라고? 이게 이제 이런 풍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구약 성경 몇 페이지만 들치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요? 아니요? 아니야! 모세는 이게 모세가 썼다, 기록했다는 거거든요? 모세는 자기가 무슨 말씀을 쓰는지 다 알고 썼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보아도 뭐요? 보이지가 않는 거지. 아시겠죠? 자,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또 똑같은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여기는 7장이고 여기는 이제 9장입니다. 9장에 이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제 여기 하나님, 이게 내 자가 틀렸네. 내가 너를 세웠으면, 이제, 하나님이 바로 너를 에집트의 왕으로 세운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즉,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 줄을 너에게 뭐야, 보이고, 그래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려고 내가 계획을 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을 로마서 9장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성경이라는 것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예. 바로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내보내줬다.
해방시켰다. 그러면 이제 바로는 누구 편이 된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된 거지. 그렇게 되면, 와,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왜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약한, 지금 한 60만에서 100만 이렇게 이제 추산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노예로 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예 덕분에 거대한 건물들을 짓고 신전을 짓고 다 했잖아요. 그건 노예는 재산이야. 왜? 노동력이니까. 절대로 안 내보내지.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한테 내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바로가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 세상에 이야 하나 바로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는 거 보면 뭐예요? 여호와는 대단한 하나님임에 틀림없. 그래서 온 세상을 세상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에게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구원하는 거요? 바로도 그런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 애굽 백성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미친 게 아니죠, 그렇죠? 아, 그랬구나. 그러면 왜 기록은 그렇게 했을까? 기록은 뭐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지금 노력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고 또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바로도 모든 애굽 백성도 우상 숭배를 끝내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 출애굽 사건을 일으켰다. 이게 하나님이.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로가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바로가 그 제안을 거부하고 그다음에 바로가 어떻게? 홍해에 빠져서 죽은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러면 바로가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가 거부했는데 마치 기록은 어떻게 해놨어요? 바로가 거부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자, 여기서 이제 명령은 약속이다를 적용하세요. 왜? 어떤 경우에만 명령은 약속이 될 수 있어? 무조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일 경우에만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게 아니라 바로가 자기 스스로를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 일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바로를 말 안 듣기 때문에 바로를 심판해서 죽였다고 하는 거야. 야, 그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바로가 지가 죽음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생명을 떠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가 죽은 거라고 말하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얘기했어?
내가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바로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 자식도 구원하고 어? 우상숭배에서 구원하고 내가 정말 구원해서 천국을 보내려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 자식이 그거를 거부해서 지가 안 들어가야 될 홍해로 뛰어들어가서 지가 죽은 걸 내가 어떡하라고 라고 말씀하실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지가 지발로 데려가서 죽은 바로일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그건 누가 사실은 바로의 마음을 원악하게 한 건데, 사탄이 한 건데, 하나님은 내가.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버린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이미 바로를 구원하고 싶었다고. 바로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싶었어. 그래서 했는데 바로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누구의 영향을 받아?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거부하고 바로가 죽은 것도 내가 죽였다고 말하신다. 그건 왜 그래요? 바로의 모든 죄도 하나님이 뭐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 누구까지 포함해서 바로까지 포함해서 책임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졌으면 지가 죽었다고 얘기 안 해. 지가 지죄로 죽은 거야. 내가 어쩌라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 때문에 바로가 죽었다. 바로가 죽은 것도 내 책임이었다. 그게 십자가에 나타나 있잖아. 그렇죠? 십자가에서는 바로의 죄도 용서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책임은 죽음의 책임은 하나님이 졌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당하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내가 죽였다. 바로의 죽은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야. 자, 그렇다면, 자, 제가 이제 한참 설명을 했는데, 설명하려고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렇다면 성경 출애굽기 안에 그런 말이 있으면 참 좋겠죠. 제가 설명한 대로, 한 줄이라도 있으면 좋겠죠. 그 저는 하나님 믿어서 어디엔가 내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상구만 깨달아서, 그렇죠. 이상구 지가 지어낸 말이라고 충분히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그 내용을 하나님이 한 줄 기록해 주시면 참 좋겠죠.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죠. 제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제가 깨달은 것을 맞다. 네 깨달음이 맞다. 그것은 깨달은 나를 위해서도 그건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럴듯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기록으로 남겨서 정말 그러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내가 아직도 못 봐서 그렇지 성경에는 있을 것이다 하고 제가 성경을
이 잡듯이 뒤진 거예요. 그걸 찾아내려고. 자,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그 얘기는 출애굽기 7장이었죠? 네. 네. 출애굽기 8장을 세세히 이제 읽어보니까 맨 마지막, 자, 그러나 바로가 누가? 바로가예요. 주어는 바로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게 아니라 누가? 바로가. 바로가 이때도, 이때도란 뭐냐? 지금 여러 번 그랬어. 이번에도 여전히 이때에도 바로가 그의 마음, 그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로의 마음이지. 바로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바로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 분명히 써놨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네. 그러나 바로가 hardened, 완악하게 했다는 말. 바로가 무엇을 완악하게 했다? His heart. 그의 마음을,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리고서는 여기 뭐라? At this time also. 이번에도 역시, 이 말이야. Also, 역시. 그러니까 이때까지 쭉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바로 자신이 자신, 사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자기의 마음을 완악해서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해놨잖아. 그러니까 정반대 기록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정반대 기록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뭐예요?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탁 들었어.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데를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이에요. 왕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는 사람. 근데 다윗도 가끔 가다가 헷가닥 해서 엉뚱한 짓을 해. 제일 큰 일을 저지른 게 뭐예요? 예,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완전히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지은 거지. 다윗도 이렇게 헷가닥. 왜? 느슨해지면 악령이, 사탄이 공격해서 완전히 헷가닥하는 짓을 한단 말이야.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국가 간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전쟁을 쳐주는 거지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 소관이다? 하나님 소관이라는 것을 철저히 국민들로 믿게 해야 돼요. 근데 다윗도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 믿음이 어떻게 약해져가지고, 야, 이게 지금 전쟁이 난다면, 병력이 충분할까? 이런 게 안 해도 돼. 안 해야 될 걱정을 어떻게 다윗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력을 조사하라. 이런 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죄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우리 대신하여 쳐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병력 조사입니다. 그 당시 인구라는 것은 여자 빼놓고 여자는 안 세요. 왜? 쓸모없는 거니까. 남자만 세요.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인구는 남자예요. 그 남자만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놀라운 쓸데없는, 그렇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짓을 한 거야. 그런데 그거를 누가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근데 사실은 누가 한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 한 거야. 사단이 다윗을 의심이 가고.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이거를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온 성경을 또 구약 성경을 뒤졌네. 그러니까 역시나 누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누구를 충동하여?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하라. 정반대야. 이제 알겠습니까? 정반대. 그러면 정반대지만은 똑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이게 정반대. 우리가 사실로만 성경을 보면 이 정반대로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믿을 수 없다요. 사실대로 믿을 수 없어. 이거 뭐 보라고. 뭐 출애굽기도 그렇고 다 반대, 다 정반대야. 두 말이 한꺼번에 있을, 같이 있을 수 없어. 무조건 사랑일 때만 같이 할 수 있어요. 뭐처럼? 무조건적 사랑일 때만 명령과 약속은 같이 쓸 수 있어. 그거죠. 그럼. 그래서 이런 거는 무조건적 사랑에 반대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이 과연 옳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시켜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그다음 보세요. 그래서 보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이제 전쟁을 쳤어. 사울은 아주 요즘 말로 포퓰리즘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온몸에 받고 싶어가지고, 이 존경받을 수 있는 방법만 자꾸 찾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와, 우리 사울왕이 최고야, 라고 존경을 받고, 막, 숭앙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전쟁을 치는 거야.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네가 하려는 전쟁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전쟁에 완전히 패했어요. 패해가지고 이제 이게 창피하게 왕이 이제 그 적군들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군에 쫓기는 거예요. 그럼 막 쫓기잖아. 도망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궁수들이 이제 추격해 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무리 해도 안 되겠거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자기의 무기 가진 자. 무기 가진 자는 이제 호위병입니다. 호위병에게 너는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나는 저 팔레스타인, 저 이방인들, 개 같은 이방인들 손에는 죽을 수 없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찌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호위병 무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자기가 뽑아서 그 칼 위에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같이 죽었다. 자, 사울은 자살했어. 자살했죠. 그런데 이 자살한 것을 이 바로 같은 역대상 10장에서 뭐라고 또 기록해 놨냐 하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서 신접은 무당입니다가 가고 그다음에 여호와께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아서 그를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줬다. 아니 자살했는데 또 누가 죽였다 캐? 여호와께서 죽였다. 이런 모든 것은 말이 안 돼.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조건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야. 무조건적 사랑으로 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죄 지은 죄도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시는 분이니까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기록하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보면 와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라고 우리가 감동할 수 있는데 무조건적 사랑으로 보지 않고 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본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구약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가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데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 하나님이 죽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요세미테 폭포 뭐 그 뭔데?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건데 사실대로 글자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은 뭐로 봐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영어로 읽어야 돼. 그 뜻이 중요해야 돼. 벌써 시간이 갔는데 이 성경에는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네? 이게 뭐, 이런, 요런 곳만 제가 골랐다. 옛날에 고를 때는 요거밖에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요즘은 어디를 펴도 다 이런 식이야. 아시겠죠? 그러니,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렇죠.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아, 이제 이거를 잘 깊이 생각해라.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테니까. 이걸 보고 무슨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너는 지금도 네가 이렇게 나를 따르지 않았어도, 나는 너를 품고 싶으니 돌아와라. 무조건적이다. 근데 네가 만약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
네가 만약 안 들어오고 또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그게 사단이 너를 찢어 죽이는 거예요. 이 뜻이지. 그렇잖아요. 네가 안 돌아오고 또 이식 받으면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럽고 맨날 면역 억제제 먹느라고. 나는 네가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무시무시한 말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을 뭐라 부르냐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과는 정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역설적 표현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문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게 이런 것을 정반대로 표현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정반대 표현을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반어법. 자, 반어법을 가장 확실하게 강력하게 사용한 시가 있어요.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면 그 시인의 이름은 다 알아. 김소월이야. 예. 네. 네. 김소월의 시 중에 이제 가장 또 유명한 시가 진달래꽃이야. 어떤 한 여인이 어떤 남자와 사랑에 깊이 빠졌어. 깊은 사랑에 빠졌어. 그런데 남자의 마음은 식어가는 것 같아. 이 남자가 없으면 자기 죽을 것 같아. 이 남자 서울을 좀 가서 뭐, 한 1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그래. 뻔할 뻔 자녀? 이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죽을 것 같아. 이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시를 써. 나 보기가 역겨워. 당신은 지금 내가 보니까 나 보기가 이제 지겨워진 것 같아. 나 보기가 역겨워. 떠나실 때는. 죽어도, 내가 죽어도, 아니, 눈물 안 흘리겠다는 거야. 당신이 나를 떠나, 나는 울다가 죽을 거라는 표현을 정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저는 죽을 겁니다. 울다가. 근데 그것이 그 남자에 대한 이 여자의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가장 강력한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시기 위하여 반어법을 사용하셨다 이 말이야. 네. 이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반어법을 모르면 하나님이 반어법은 시시하게 사용하면 안 돼. 반어법은 절실하게 사용해야 돼.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엄마가, 홀엄마가, 그 아빠 없는 아들을, 그냥 독자, 그 아들을 그렇게 키웠네, 이 자식이 망나니가 된 거야. 그래서 마약하고 뭐 토박하고 이래서 자꾸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그래도 이 엄마는 이 아들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 형사들 이틀을 닥쳐가지고 이 아들을 뭐예요? 체포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 형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사람을 죽였대. 이 엄마가 뭐라 그럴게? 네가 내 아들이야? 사람을 죽였다고?
네가 내 아들인데 그런 짓을 다 했다고? 그래. 너 가서 죽어. 사형받아서 죽어. 그래놓고 이 엄마는 어떻게 해? 아이고, 내가 잘못 키워가지고 이 자식아, 네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 표현이다, 이 말이야, 바로 표현. 네. 글자로만 읽으면 뭐예요? 이 엄마 마음 변했네. 아들 보고 가서 죽으라 하네. 이런 멍텅구리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성경은 어디나 보면 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이 보면, 이건 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무조건적,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생명이 나오는데, 예. 그렇죠. 그 생명을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를 총정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반어법적 표현,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적 표현은, 내가, 저도 이런, 이 역설적 표현, 반어법적인 표현을 제가 속속들이 좀 느끼고 싶었어. 속속들이 느끼려면 본인이 어떻게 해봐야 돼? 경험을 해봐야 돼. 본인이. 예. 그래서 하나님, 저도 한번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아, 이게 이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한번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 저는 기도 제목이, 제일 기도 제목은 몇 가지 안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가 기도하는데 95%는 다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것으로 끝이야.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한 번은 제가 아주, 제가 옛날에, 이 벤츠, 큰 세단하고, 이제, 이 벤츠 광이었어, 제가. 그리고 이제, 근데 큰 세단은 점잖은 차고, 그 다음에 아주 벤츠 스포츠카 갔어. 아주 이뻐. 자그마한 게, 그냥, 이제, 미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댕겨도 그렇게 뭐 관심이 별로 없어. 뭐 그냥 좋은 차다 그러지. 우리들도 와 이런 거 안 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와 하는 차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당시 벤츠 스포츠카였어. 딱 두 사람 타고 이거 열리고. 근데 그건 스포츠카야.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스포츠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어. 근데 이제 그런 차를 타려면 그 차 주인이 스포티하게 보여야 돼. 역시 저 차 주인도 무슨 운동선수겠구나. 운동선수 같이 보이잖아. 근데 우리는 운동선수 같이 보이진 않아. 저는 막 의사 같이 보여, 사실은. 운동선수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근데 그 차가 막 갖고 싶어 죽겠어. 근데 이제 돈은 막 버니까, 오케이, 사. 사놓고도 좀 부끄러워. 왜?
그 차하고 나하고 어울리지도 않으면서 샀으니까 내가 타고 나가면 사람들이 보고 저 자식은 뭐 스포츠카하고도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 뭘 저런 걸 타고 폼 잡고 있어? 이제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아. 그런데 그래도 사고 싶더라고. 네. 참. 참. 제가 왜 참 그런지 알아요? 옛날 나를 생각하니까 누구 마음도 이해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샀어. 사고 내가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나도 좀 운동선수 타입으로 보이도록 꾸며야 돼. 그러면 이제 스포츠웨어도 옷도 그렇게 입어야 되고, 그럼 옷을 또 새로 사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얼굴 모습이 좀, 선글라스를 하나 멋있는 걸 탁 얹어 놓으면 그래도, 그래서 아주 비싼 선글라스를, 저는 선글라스 본래 싫어해. 저는 환한 게 좋지. 선글라스는 약간 침침해지잖아. 그게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벤츠를 위하여.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선글라스까지 엄청 비쌌어. 그래서 어느 날 그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쓰고, 아주 그 LA에서 조금 남쪽으로 가면 한 시간만 배 타고 가면 나오는 그 카탈리나 아일랜드라는 그 아주 부자들의 별장이 있는 아주 이쁜 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가려고 배를 탔어. 탔는데 이제 우리 애들 그때 딸 둘이었어. 그런데 우리 둘째 딸이 이제 키가 작아서 이렇게 바다가 안 보이는 거야, 갑판에서. 그래서 아빠, 좀 안아달래. 자기 바다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한테, 바다가 정말 멋있다. 그러고 이제 있다가, 이 녀석이 저를 딱 보더니, 아빠 선글라스 짱이야. 아빠도 뭐 스포츠맨 같아. 그래? 그러더니 이 자식이 자기한테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 그러면서 이제 조심해야 돼. 이거 헐렁하니까 아빠 안경이 좀 너무 커서 그래서 고개를 확 돌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간신히 탁 얹어놨는데 그 순간에 얘 언니가 얘를 부르는 거야. 수지, look over here. 이쪽 좀 봐봐. 왜? 바닷속으로 푹 빠진 거야. 얘가 숨이 막히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 바다를 보고 저를 한번 쳐다보고 그랬더니 막 우는 거야. 하면서. 이게 굉장히 비싸다는 거 다 알거든. 그러면서 얘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제 그 두 주먹으로 제 아빠 가슴을 고함을 치고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아빠를 가슴을 때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응? It's your fault! Your fault!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아빠가 잘못했다고! 난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자기가 책임감을 느끼는 모양,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 그렇지. 아빠,
그 뭐예요? 아빠, 내가 잘못했지만 아빠가 잘못한 걸로 해줘. 그거를 울부짖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 받을 수 없는 인간인 것을 어떻게 내가 너무 잘 알면 아빠 나를 사랑하는 걸로 내가 죄인이 아닌 걸로 했죠. 그리고 나를 구원했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전 그 이게 둘째 딸이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첫 딸보다 훨씬 더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얘는 아빠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믿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빠가 잘못한 거라고 억지를 부릴 수 있어.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을 어떻게 해라? 침노하라는 거야. 밀고 들어오라고.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생각할 필요 없어. 내가 내 아들을 죽였을 너희는 뭐요? 침노하라. 밀고 들어. 얘가 막 밀고 다 아빠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이 아빠는 뭐라 그래야 돼? 아빠가 화를 내면서 그래서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고개를 돌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네가 고개를 확 돌려서 이게 떨어져서 빠졌잖아. 네 책임인지 왜 내 책임이야? 난 잘못한 거 없다고 이 아빠가. 네 잘못이지. 그런 아빠면 그게 아빠예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저는 얘가 너무 이쁘고 사랑하니까 그래.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잘못이야. 그래서 덩 두드리고 아빠 잘못했어. 내가 안 씌워줘야 되는데.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빠가 다 책임져. 괜찮은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저게 다 울고 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빠, 그래. 왜?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는 이런 믿음. 하나님 저 착하죠. 저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어요. 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쁘다는 것, 내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잘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빠한테 어떻게 아빠가 책임져줘 라고 때를 쓰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늘나라 우리들의 아빠는 그런 아빠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반어법으로 말도 안 되는 말처럼 기록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드리고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실 때 이런 엄청난 생기가 여러분의 유전자에 들어가서 회복시키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렇죠. 이런 거는 여러분 이런 걸 깨달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맞아. 오케이. 그래서 이 반어법은요 알고 보면
지극히 사랑하는 사이에서 이 세상에서 아직도 우리들 이 세상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많아요. 이제 이 반어법을 깨닫고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외할머니하고 저하고의 관계인데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대학을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그래가지고 2년 만에 방학이 돼서 한국에 이제 방학, 여름 방학 보내라고 돌아왔다. 그러면 우리 외할머니도 공항에 나왔다. 그럼 내가 제일 보고 한국에서 보고 싶은 사람은 외할머니야. 외할머니도 이 세상에 제일 보고 싶은 놈이 상구야. 드디어 와 이제 탁 출국장에 나타났어. 그럼 우리 할머니가 뭐라 그러게? 응. 가서 제가 제일 먼저 외할머니를 끌어안으면 외할머니는 네가 누구? 그래 안 그래요? 너무 반가우면 그렇게 돼. 네가 누구? 네 참말로 상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사이예요. 네. 이제 그만 무서워하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암을 주셨나 이래서. 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야. 네. 그럼 사단은 뭐라 그래요? 너는 죄 안 지은 것 같지만 네 속에 죄가 많잖아. 당연히 하나님이 벌 줘야지. 이래가지고, 그러네. 나는 죄 별로 안 지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죄가 많기는 많. 이래서 죄가 많기는 많다는 것을 확실하게, 뭐요? 깨달은 그 결과가 뭐요? 아, 이런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깨달았을 때, 그때는 내가 어떻게 돼? 나는 살아야 되니까. 막무가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막무가내가 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대. 그렇죠. 그래서 침노하라. 하늘나라를 누가 침노합니까? 어? 하나님이 그걸 못 막아? 하나님한테 당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침노했도록. 너, 네가 너를 아무리 봐도 자격 없지. 그런데 쳐들어오라고. 그러면 어떡하겠다? 내가 져준다 이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져줬잖아. 그렇죠. 여러분, 5살짜리 꼬맹이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하고 뭐예요? 팔씨름 하지. 그럼 아빠 져줘야 돼, 안 돼야 돼요? 아빠도 최선을 다한 것처럼 그럼 5살짜리가 봐, 나도 아빠 이길 수 있다고. 이런 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빠는 뭐라 그래? 와, 세네. 아빠도 감당하기 힘드네. 그런데 그 아들은, 꼬맹이 아들은 아빠가 괜히 저런다는 것도 알게 모르게 알고,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그 발씨름도 결국은 알고 보면 누가 이기냐가 아니고 사랑을 나누는 하나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자는 거지. 그죠? 네.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셔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것, 죽었어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죽였구나 라고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반어법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런 반어법적 표현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꼭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